100% 맞아. 글램핑이란 캠핑 도구가 모두 있어 맨몸으로 가서 즐기는 캠핑이랍니다. 야, 널찍하네요. 야, 이게 그냥 여기서 와서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고 네, 여성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만. 하루만요? 오, 진짜요. 뭐 어떻게 뭐 이거 제 텐트니까. 사장님 딴 데 가서 주무시고. 알겠어요. 그럼 오늘 하루만 야, 특별히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네. 이런 건 저희에게 맡기시면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죠. 오, 제법 하는데. 미스터 리덱은 탄생이요. 오, 잘 어울려요. 잘 하나 싶더니 잠자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이런 거 좀 해야지 답을 주실 것 같아요. 사장님 저희 진짜 많이 다 했어요. 이야. 저희 밥도 좀 주시면 안 돼요? 밥은 당연히 원래 나와요. 원래 원래 다 글램핑은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그렇구나. 굳이 안 했어도 밥은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곳에선 저녁에 고기는 먹고 각종 해산물 구이까지 제공해 주는데요. 이게 바로 글램핑의 매력. 이것저것 있으니까 재밌기도 재밌고 편하기도 편하고. 몸만 와서 쉬고 가족하고 진짜 한마디로 여유만 즐기다 가면 돼요. 미스터리도 본격적으로 고기 굽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먹는 것 앞에선 타의 추종을 두려워해. 참 잘 드시네. 어찌됐건 제부도에서의 하루도 이렇게 저물고 다음날 물이 빠지기 무섭게 단서를 얻기 위해 미스터리가 향한 곳은 화성 시청. 시청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들어가자마자 미스터리의 눈을 사로잡은 것. 공룡이 있네요. 이게 공룡 뼈라고? 박물관에서나 공직한 공룡의 뼈가 대체 왜 시청 한가운데 있죠? 화성에서 이런 게 왜 화성 시청에 있지? 아니 이게 왜 여기 화성 시청에요?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거는 화성시가 몽골 고비사마에 가서 발굴해 온 화성기. 화성시에서 이거 직접 발굴한 거예요? 네 저희가. 그렇다면 이 귀여운 공룡들은 뭔가요? 저희 화성시에서 발견된 한반도 최초의 뿔공룡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의 캐릭터예요.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 이 캐릭터고요. 이름이 코리오예요. 아, 이름은 따로 있네요. 코리오. 코리오. 아, 귀엽네. 화성에서 발굴된 한반도 최초 공룡을 모티브로 제작된 코리오. 다음 달부터 KBS ETV를 통해 방영된다고 하네요. 아이들 좋아하겠네. 나중에 한번 TV 나오면 한번 봐야겠네요. 어떻게 나오나. 그 저희가요 지금 아, 여기 그 시청이에요. 네. 거길 가야 되는데 건설과? 이거는 제가 볼 때 해양관광과에서 있을 것 같아요. 해양관광과? 예, 예. 해양관광과는 아니고 해양수산과네요. 이런 데 들어갈 때 제일 떨려요. 갑시다. 생생정보통에서 나왔는데 제부도에 빨간 등대가 있고요. 건물 다리가 하나 지어졌는데 그거랑 똑같은 건물을 찾고 있거든요. 다리를. 담당자와 함께 사진 속 다리를 찾아보기로 했는데 과연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화성에 있는 이제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위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 위성으로 궁평항을 보여줍니다. 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이건 Y자 모양 다리. 우리가 찾고 있는 것과 똑같다, 똑같아. 네. 아 맞네요, 저기 궁평항 Y자로 돼 있는 게 딱 맞아요 지금. 바다낭키트 PCP요. 바다낭키트. 아 여기 관광객들이 무료로 여기 무료로 입장해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 어제 뵀습니다. 어 정말요? 네, 어제 성국항 루트와트 3층. 아 그래요? 거기 계셨었어요? 거기라면 우리가 처음 갔던 전국항? 배 탔습니다. 음료수를 나눠주게 되신 만큼? 아니 이런 인연이. 그때 물어봤으면 바로 찾을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사진 얘기는 없었어요. 거기 계셨다니. 위성 사진까지 동원해 확실하게 확인한 미스터리. 와. 오는 말이. 에? 궁평항에 웬 말이 지나다니지? 진짜 말이잖아. 오늘 무슨 난인가요? 와. 효과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난 소리잖아요.